네, 안녕하세요. 류목수입니다. 오늘은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, 이 무드등은 저번에 제가 사방탁자를 만들었던 그 도면을 토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무드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한옥이 지어지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옥 한 채가 정말 짤막하게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보시면 아주 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무드등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. 흐차! 지금 보면 창살을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. 창살에 홈을 파고 있는데 이 창살은 한옥이라고 치면 벽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창살이 짜맞춰질 건데 그 창살을 벽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드디어 무드등을 만들 자세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이거를 마심질이 끝났다라고 하죠. 이제는 이 자세를 가지고 무드등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조리 바로 가보시죠. 후차!
이상 류목수였습니다. 흑차.